지능이 높다라는 사실보다 또래 아이들과 행동과 생각이 달라 부모님의 걱정이 컸던 영호 씨. 저는 일단 어린 시절이 흘러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단순하게 그냥 흘러간 시간. 부모님이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의 교육 사상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류의 대학과 직업과 그리고 미래. 저희들은 뭐 전문직 쪽으로 가서 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어대를 좀 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그 당시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달리 어린 영호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사색하기를 즐겨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럴수록 더 많은 사교육을 강요했던 엄마. 내가 잘 키운 건 아니고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노력을 한 거지. 뭐든지 그림이든 피아노든 다 하고 네가 뭔가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 아닌 건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책을 한 번도 안 사줬다는 거. 어릴 때부터. 아니 책을 사줬지 전직. 네, 책 사줄 때 돈 아깝다고 내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그러면 세 권만 사줘도 되나? 이랬다니까 어릴 때 책 사달라고. 옛날에 저 전문사장에서 200몇십만짜리 다 사. 그건 엄마가 자신력으로 산 거지. 그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육시킨 거는 그냥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다 따라하고 열심히 하셨죠. 교육시키려고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정작 나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고. 저는 아이들을 저희 부모한테 아이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커서 어떤 아이가 되고 어떻게 되기 위해서 부모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교육. 높은 지능을 발견할 새도 없이 어린 영호는 점점 지쳐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교에 제가 뭐 대표를 하고 있어도 어머니 오면 숨고 싶고 어머니 오지 마라 하고 막 그런 정도로. 우리랑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은 거네요. 네. 아, 그래서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제대로 발휘를 못한 거죠. 그러네. 네. 자기가 원하던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속상하다. 매우 스트레스를 받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아예 이제 제가 손을 놓게 된 거죠. 이제 모든 관계도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공부도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거야 엄마 입장에서. 결국 폭발한 거네. 어떻게 고 이때인데 엄마로서는 진짜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 아니, 만약에 이 아이의 지능이나 성향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가 아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그만큼 지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모와 본인과의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되게 보수 성향이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걸 원했고, 그런데 아이는 이제 지능이 좀 본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